자, 애들 안녕. 자, 시험 전 영상으로 찍는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저는 직접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오늘 최대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아마 5, 6, 7반 여러분들은 아마 한글날 또는 주말에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금요일날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추석도 있고 한글날도 있고 근데 시험은 다가왔고 근데 진도는 빼야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잘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들아 계속해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쭉 보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16쪽을 잠깐 펴주세요. 우린 지금 어떤 걸 배우고 있냐면 얘들아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 공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거주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자, 거주 공간의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지. 첫 번째, 인간의 주된 거주 공간이 촌락에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 그 도시 내부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첫 번째, 집약적 토지 이용이 발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기능지역이 분화된다고 했지, 대도시가 됨에 따라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대도시권의 형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직 우리는 우리 거주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세 번째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렇다면은 대도시권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도시권의 형성. 자, 대도시권의 형성을 볼 건데 자, 일단 교회화라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또 쭉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런 도시들이 도시가 생기게 했지. 공장이 들어섬에 따라서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어. 왜? 이촌양도 현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촌락해서 도시로 이렇게 마구마구 왔다고 했지. 그래서 이 도시는 점점 더 성장을 해가지고 대도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대도시가 됐습니다.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오, 대도시. 대도시가 형성되었어요. 하지만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접근성과 지대에 따라서 여기도 분화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도심과 그 외곽 지역으로 분화된다고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던 거예요. 근데 애들아 생각을 해보자. 계속해서 이촌양도를 통해서 이 대도시가 계속해서 커진다고 생각해봐. 도시에 많은 인구와 기능이 계속해서 집중한다 해봐. 그러면 이 대도시가 굉장히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그치? 굉장히 뭐야 인구와 그 기능들이 몰려있으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났다는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들아 봐봐. 기본적으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제 대도시는 전국 또는 다른 나라 같은 거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도시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야. 그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이 편리할 거예요. 대도시로의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그 주변과 함께. 오케이? 자, 대도시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중요한 기능들이 모여있으니까 다른 대도시 외의 사람들도 대도시로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럼에 따라서 이제 교통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오케이? 자, 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대도시 자체에 문제점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지적 불이익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 이 지적 불이익이 뭐냐? 많은 인구와 기능이 집적했지. 대도시에는, 도시에는 너무 많이 집적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써있는 지대가 높아져요. 지대는 임대료라고 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되겠지.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대값이 높아지는 거야. 땅값이 비싸진다고 쉽게 말해서.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환경 문제, 교통 문제, 사회적인 문제, 주차난, 주택,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대도시 사람들이 몰림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집중 불이익과 교통의 발달함에 따라서 여기는 기능들은 어떻게 될까? 인구와 기능들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 바로 대도시 근처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빠져나가기보다는 이제 분담하기 시작한 거야. 대도시의 이런 많은 기능들을 그 주변 지역에서 분담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교통이 발달되었으니까 대도시로의 그 접근성이 또 높지.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자체에 문제점이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겠니? 대도시에 있는 인구와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과 인구들이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대도시 밖으로. 그래서 대도시 밖으로 옮겨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 옮겨진 곳이 바로 위성도시라고 해요. 자, 우리 지구의 위성이 뭐니? 달이지. 위성이 뭐야? 달이라는 그런 행성을 빙글빙글 행성 근처를 빙글빙글 도는 그런 뭐야 물체를 말하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대도시 주변을 맴도는 도시 같다 해서 위성도시라 불러요. 근데 이 위성도시는 뭐냐? 대도시의 인구와 기능을 분담합니다. 여기에 공장이 너무 많이 빡빡해졌어. 공장 기능을, 공업 기능을 분담할 수 있는 공업 위성도시가 생길 수도 있고, 아, 대도시의 인구가 너무 많아. 대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인구, 뭐야, 인구, 그러니까 주거 기능을 전담하는 위성도시가 생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아, 이런 두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됐다 했지. 이 기능이 분담되는 현상이 바로 교회화예요. 교회화. 이런 교회화 현상에 따라서 위성도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이렇게 대도시에 있는 다양한 뭐야 기능들이 교통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담되기 시작했어. 그 사이에 예전에는 그 대도시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뭐겠어? 촌락이었겠지. 그냥 뭐 논이 있고 밭이 있는 촌락이었겠지. 근데 점차 이 대도시의 기능이 분산됨에 따라서 이러한 경관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촌락적인 경관은 도시적인 경관으로 바뀌겠지. 점점 아스팔트 깔리고, 점점 건물 들어서고, 아파트 들어서고, 그렇게 점점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도 도시적 경관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니? 자, 그렇다면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화에 따라서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이런 권역이 생기지. 권역. 그치? 이런 권역이 생길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대도시의 영향을 받는 권역이라 해서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역을 빼서. 그래서 이게 바로 대도시권이에요. 우리의 지금 생활 공간이 이 대도시권의 형성으로 인해서 많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선생님도 서울이라는 대도시 말고 서울의 위성도시인 안양에서 예전에 살았었어요. 안양은 서울의 인구를 분담하는 하나의 위성도시였습니다. 알겠니? 이 과정 알겠어? 그래서 이 과정을 바탕으로 위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대도시권의 형성. 뭐라 했니? 첫 번째가 교회화라고 되어있지. 자, 교회화. 뭐니? 대도시의 인구 및 기능이 주변 지역에 확대되는 현상. 이런 교회화에 따라서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위성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교회화 요인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뭐였니? 바로 교통이 발달했던 거였죠. 교통이 발달, 교통이 불리하면 이렇게 분담을도 못해. 대도시에 있는 기능이 딴 데 가지 못합니다. 불편하니까. 교통 불편하니까. 서로 그렇게 뭐야 상호작용하기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교통이 발달했고 또 대도시 자체에 직접 불이익이 생겼습니다. 뭐 높은 지대, 또 다양한 도시 문제. 이 다양한 도시 문제도 다음에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그 근교 촌락의 변화가 생겼어요. 근교 촌락이 뭐냐? 도시 근처에 촌락을 근교 촌락이에요. 가까운 근을 써가지고. 그래서 근교 촌락이 어떻게 변했냐? 아까 말했듯이 대도시 주변의 농업지역이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에 따라서 뭐로 변화하냐? 도시적 경관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지? 이 대도시권, 이 대도시 주변의 그런 경관들이 도시적 경관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도시권이 형성됨에 따라서. 왜? 대도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자, 대도시권의 형성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은 생태 환경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시 16쪽으로 넘어와서 얘들아. 자, 16쪽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 그즘 우리는 거주 공간의 변화에 대해서 다 알아본 거예요. 대도시권의 형성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7쪽이 아니라 15, 16, 18쪽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생태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생태 환경이 뭐냐? 생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을 하는 그 공간을 생태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러한 생태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생태 환경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이전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도시, 그러니까 그 산업화 도시화, 도시가 생기기 이전에는 어땠냐? 농경지, 논이랑 밭이 펼쳐져 있겠지. 삼림, 숲이 쫙 펼쳐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농경지와 삼림은 무슨 색깔이야? 주로 초록색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지 면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푸르른 녹지 면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어. 하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어. 그럼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자 도시에 사람들이 살아야지. 주택,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기 위해서 도로들을 깔아야지. 그런 도로 등의 이런 인공적인 토지 이용이 확대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천을 복개한다던가, 그리고 뭐 하천 근처에 뭐 제방을 쌓는다든지, 사층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인위적인 하천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녹지 면적을 깔아가지고 만든 거지. 그래서 이러한 지표의 포장 면적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반해 녹지 면적은 감소하겠지. 이 과정 알겠니? 산업화 이전과 이후. 오케이. 자, 이런 포장 면적이 증가했고, 그래서 이렇게 포장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도시 내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두 번째가 열섬 현상이 발생하고, 또 세 번째가 각종 환경 문제로 생활 환경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도 아까 도시 문제와 엮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니? 일단 넘어가세요. 오케이. 다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래서 밑에 자 그림 16번을 봐주세요. 자, 선생님이 18쪽을 만들면서 약간 졸았나봐. 16쪽에 서울과 그림 16번, 18쪽 그림 16에 서울의 도심과 부도심으로 되어있죠.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의 변화로 바꿔주세요.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의 변화로 바꿔주세요. 지금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변화했냐. 자, 1980년과 2015년을 비교해볼게요. 우리나라를. 자, 1980년에는 임야가 66,128평방킬로미터, 논밭이 22,099평방킬로미터가 됐는데, 자, 2015년에는 64,000, 그리고 논밭은 19,000으로 어떻게 됐니? 감소가 됐지. 참고로 임야는 그냥 산이랑 나무, 뭐 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자, 임야랑 논밭, 이걸 뭐라고 볼 수가 있어? 녹지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래서 녹지 면적은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감소했다. 그에 반해 대지 도로. 대지는 그냥 그 아스팔트 깔린 거 생각하면 돼. 건물, 우리 학교, 집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 논밭 풀 외에 녹지 면적 외에 포장 면적을 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대지는 자 1980년에 1,721평방킬로미터에서 2,900으로 약 2,000 거의 3,000이지. 도로는 1399에서 314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 포장 면적이지. 자, 이 표는 뭐야? 녹지 면적은 감소하고 포장 면적이 증가한 우리나라의 토지 이용을 보여주고 있는 그 표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생활 양식이 변화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